안녕하세요, 카메라 바비입니다. 오늘 청소할 닦을 렌즈는 고급의 대명사 라이카 M50mm 2.0 수미 크롬 렌즈입니다. 라이카의 뭐 베스트셀러이자 뭐 스테디셀러이면서 진짜 한 축이죠. 라이카를 이끌어가고 있는 큰 축이죠. 그래서 기념 모델도 많고 비싼 카메라들도 엄청 많이 있죠. 저도 모르는 카메라들이 더 많을 정도로 기념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뭐 M6, M3, M7, 요즘 디지털로 뭐 M240, M10 뭐 이런 것들까지 가장 많이 쓰면서 가장 라이카스러운 카메라인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M 라인, M R 라인 R 쪽도 있는데 R은 이제 SLR 방식이고 얘는 RF 방식. RF 방식이라서 렌즈도 굉장히 작고 또 예쁘죠. 예쁘죠, 렌즈가. 일단 예뻐요. 그래서 요즘에는 라이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고급 브랜드 뭐 샤넬 같은 그런 느낌인 아이고 그런 포지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고급스러움. 네.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자기의 부를 부나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많이 구매를 하시기도 하고요. 사실 라이카 손님들 중에서 엄청난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. 이 렌즈는 뭐 그 중에서도 라이카 렌즈들이 사실 다 대부분 비싸긴 하지만 영상에서도 가끔 소개해드린 보이그란더 35mm 1.4 라이카에서 그 정도 스펙이 나오려면 뭐 200만원이 무조건 넘으니까요. 그건 무조건이고 그 위로는 쭉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렌즈는 필름 카메라 시절에 나왔던 렌즈인데 이게 라이카를 가장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 1세대, 2세대, 3세대, 4세대 이런 식으로 나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거라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. 근데 그게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완전히 아니 틀린 말이 완전히 또 맞는 말은 일정 부분 있긴 있는데 뭐 100% 그 정도 아니고 한 아주 작아요. 한 20-30%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사실 뭐 캐논, 니콘도 렌즈가 엄청 많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라이카보다는 좀 더 친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워 안 하시는데 유독 라이카는 가격도 비싸고 워낙 그런 고급 이미지들이 강하다 보니까 또 접할 기회들이 사실 많이는 있는 편은 아니죠. 캐논이나 니콘에 비해서.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. 왜냐면 또 기념 모델들도 굉장히 많으니까. 근데 기념 모델은 어차피 그 일반적인 그런 라인이랑 좀 별개이기 때문에 그건 몰라도 돼요. 내가 그 기념 모델을 살 거 아니면 몰라도 돼요.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화각이 35mm, 50mm 이렇게 두 개잖아요. 근데 35mm, 50mm 그리고 35mm 1.4, 35mm 2.0 두 개 그리고 50mm 크게 나누는 거 1.4, 50mm 2.0 한 총 네 개 정도만 알면은 뭐 세대를 뭐 크게 어려워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. 요거는 근데 그 렌즈도 보고 또 그 차이점 알아내고 이런 건 또 재밌긴 재밌어요. 네. 저도 옛날에는 한참 열심히 하고 열심히 카메라 공부하고 그럴 때는 이거 시리얼만 보고 아 이거는 뭐 몇 년도에 나온 그런 것도 알았는데 이제는 모르겠네요. 빠져가지고.
요 렌즈는 이제 1세대 레지드 2세대 이거는 4세대 정도는 렌즈 4세대일 거예요. 전 50mm에서 이 렌즈가 그게 제일 예쁘긴 한데 또 다리를 뭘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어울리는 렌즈가 달라요. 이제 라이카 M3 같은 초기형 카메라들은 아무래도 구형 렌즈들이 조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들고 이제 이거는 한 M6, M7 정도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요즘 나온 디지털하고도 무난하게 잘 어울려서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렌즈죠. 그리고 모양도 이쁘고 깔끔하고 해서 저는 이 렌즈 굉장히 좋아해요. 네, 역시 이 렌즈도 상태는 네, 괜찮은 편이네요. 상태가 깔끔, 손님이 깔끔하게 쓰셔서 더 깨끗이 닦으면서 지저분하면은 깨끗이 닦으면서 더 다른 설명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다 클리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. 네. 그럼 다음에 또 뭐 라이카 렌즈 들어오거나 관련 카메라나 들어오면은 그때 또 어느 정도 한번 소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